이다영이 속한 라피드 부쿠레슈티가 정규 시즌 개막 3연승을 질주했다. 세 경기 선발 명단에 모두 이름을 올린 이다영은 풀세트 활약을 이어가며 힘을 보탰다. 라피드 부쿠레슈티는 9일 이하 한국 시각 루마니아 브라쇼프의 살라스포츠홀에서 열린 2023 루마니아 여자 프로배구 SCM 스트인타 바커우와 원정 맞대결에서 세트 스코어 3-0, 2-5, 1-7, 2-5, 1-9, 20-5, 11으로 샷아웃 승리를 거뒀다. 지난해 그리그파 테살로니키에서 뛰었던 이다영은 시즌이 끝난 뒤 루마니아 라피드 부쿠레슈티로 이적했다. 이다영은 지난달 30일 정규 시즌 개막전을 시작으로 3경기 연속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다영의 활약 속에 2연승을 질주하던 라피드는 스티인타까지 잡아내며 3연승을 내달렸다. 경기 초반 양팀은 팽팽한 줄다리기를 펼쳤다. 그러나 이다영이 시도한 오픈 공격과 백어택이 적중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간격이 벌렸다. 라피드는 이내 추격을 당하는 듯 했으나 다시 달아났다. 그리고 17-13에서 이다영은 몸을 사리지 않는 리시브로 실점을 막아냈고 라피드는 득점에 성공하며 승기가 기울어졌다. 기세를 탄 라피드는 그대로 승기를 굳히며 25-17로 1세트를 따냈다. 2세트 초반 라피드의 출발을 썩 좋지 못했다. 스티인타는 강하게 라피드를 압박했고 점수는 2-5로 벌어졌다. 그러나 라피드는 리시브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상대 범실을 바탕으로 조금씩 격차를 줄여가기 시작했고 이다영과 스파이커의 호흡도 좋아지며 14-13으로 역전에 성공했다. 라피드는 7연속 득점을 바탕으로 크게 달아났고 상대 범실로 결승점을 만들어내며 25-19로 승리했다. 라피드는 3세트 선취점을 내줬지만 연속 득점을 통해 빠르게 앞섰다. 경기는 큰 이변이 없이 종료됐다. 이다영은 눈에 띄지 않았으나 오픈 공격과 속공, 백어택을 적절히 섞으며 라피드의 공격을 주도했다. 그리고 14-7에서는 블로킹으로 첫 득점을 뽑아냈다. 라피드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이어갔고 25-10으로 스티인타를 제압, 세트 스코어 3-0의 셧아웃 승리를 바탕으로 3연승을 질주했다. 한편 라피드는 일주일 뒤 디나모 부쿠레슈티와 원정 맞대결을 통해 4연승을 노린다.